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비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연일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? 호남 출신인 이낙연, 정세균 두 사람이 국회의장, 국무총리, 당대표, 대선 후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호남 출신인 송영길과 홍영표가 맞붙어 싸웠습니다. 민주당 국회의원 누가 호남 일방주의 호남당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? 어느 언론이 민주당은 호남 정당이다, 지역 안배 왜 안 하느냐고 시비를 붙은 적이 있습니까? 이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. 우리 당 떠받치고 있는 분들이 영남 사람들입니다.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? 왜 영남당 시비입니까? 이건 수년 전 우리 당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적대 세력들이 막말이라고 몰아붙인 막말 프레임의 변형입니다. 태풍으로 무너진 집에 이제 겨우 기둥 하나 세웠는데 밥그릇 챙기려고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? 당 일부에서 나오는 영남당 운운은 자해 행위입니다. 전국 유권자의 25%를 차지하는 영남은 언제나 우리 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곳이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. 지난 총선 때 영남의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.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영남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지. 영남 유권자의 정서를 후벼파듯 하는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통합을 이야기하고 중도 지지층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영남 배제를 이야기합니까? 우리 스스로 왜 우리 당에 상처를 주는 편 가르기를 하는 것입니까? 인사의 제휴 원칙은 적재적소이고 여유가 있으면 지역 안배하는 것입니다. 1년 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전라도면 어떻고 경상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습니까? 적들이 우리에게 거는 영남당 프레임을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면 정권 교체고 뭐고 다도로 아미타불이 됩니다.